1차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그렇죠. 하나의 이 밑거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사람을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김동희, 붉은색 주먹이 큰데요. 그렇죠. 네. 이제 몰아붙이고 있고요. 오히려 자신감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더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김동희 선수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주먹이 손 나가야죠. 네. 그래야 손흥민 선수에서 잽에 의한 네. 그 원투 스트레이크 또 거기에 또 왼손 배공격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정확히 큰 힌트로 그 공격을 하지는 네. 못하고 있고 나오질 않네요. 그렇죠. 네. 4라운드 경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또 나올 것인지 챔피언 김동희 자, 왼손을 계속해서 쭉쭉 네. 뻗고 있죠. 네, 자, 레프트 이번에는 또 서인덕 선수가 양 선수가 계속 끊임없이 주먹은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서인덕 선수 뭐 네. 모든 실제적인 그 조건에서는 그 슈퍼라이트급의 굉장히 그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다만 아쉽다면 그 빠른 후드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네. 자 서인덕 선수 빠른 그 후드웍만 있으면은 네. 굉장히 그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서인덕 선수입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적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네.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네. 김동희 선수는 뭐 신장은 조금 작지만 그리고 지금 아주 그 몸을 가볍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죠? 네, 네. 두 선수가 확실히 좀 그 복싱 스타일이 좀 비교가 되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6라운드, 4라운드 경기를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네. 지금은 10라운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체력 안배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7라운드 판정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스톤 안배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서인덕의 펀치가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몸통 자, 이 바디 공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아, 라이트 네. 두 선수가 모두 주먹을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라이트 4라운드 경기 김동희 제가 뭐 이런 그 다른 분들이 보통 관계자들이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네. KO가 난다면 서인덕이 초반에 KO가 날 것이고 예. 판정으로 가게 되면 김동희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그 이제는 뭐 우열이 가르기 그 어려운 그런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멀리 보름달이 보이고 있는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경기장 네. KBF 슈퍼라이트 챔피언 김동희 그리고 도전자 서인덕 1차 방어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 전부 시작됐는데요.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도 김동희 선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네. 예, 본인도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초반에 힘 있을 때 뻗는 펀치하고 네. 또 체력이 떨어진 이후에 뻗는 펀치의 그 힘이 틀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서인덕 선수는 그 큰 주먹을 또 노릴 것이고 네. 지금 김동희 선수가 경기 운영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풀어나가는 네, 네. 어떤 네. 하나의 또 작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10라운드 경기에서 5라운드 경기 현재 5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클럽이 더팬티의 챔피언 김동희 흰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클럽을 기부하는 서인덕 선수 지금 뭐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체육관끼리의 그런 자존심도 걸려있고 물론이죠. 또 선수의 네. 그런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한국 타이틀 매치가 그 세계 타이틀 매치 다음으로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네. 경기가요. 거기에다가 챔피언과 또 그렇죠.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도자 때문에 저희가 뭐 선수 생활 때 한국 타이틀 매치 5차 방어하면 걸려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한 뭐 전혀 뭐 낙타전도 치열하게 낙타전도 되고 네. 굉장히 그 힘든 그런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 김동희 선수가 계속 득점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네.
저도 지금 그 전원 100건을 다 내고 있어요. 네. 포인트는 착실하게 쌓아나가면서 서인덕의 강펀치를 피하자. 또 보면 또 사건 쪽에서도 그런 걸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2라운드 다운을 시킨 이후에 네. 물론 다운도 당했지만 3라운드에 한번 승부를 걸었어야 될 그런 라운드라고 저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3라운드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 저 라운드 5라운드까지 오게 되는데요. 네. 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래도 링 캐리어 면에서는 김동희 선수가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5라운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챔피언 김동희 그리고 도전자 서인덕 주먹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서인덕 선수가 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상대를 그렇죠. 그게 저,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적중이 네. 되면은 뭐 큰 충격을 주겠지만은 8월달에 네. 야외에서 경기할 때도 왔었고 네. 올해도 와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은 또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6라운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네. 또 그 박여군 그 관장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꼭 네.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있고요. 굉장히 그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중간 채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자, 해운대 해수욕장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46대 46 우승. 46대 45 김동희 1점. 자, 김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5라운드까지 그 중간 네. 점수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대 1로 지금 김동희 선수가 1점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앞서고 있고. 네, 네. 지금 한 점을 앞서고 있는 김동희 챔피언이에요. 네. 자, 일단은 그 서인덕 선수는 그 채점을 들었기 때문에 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렇죠. 네. 지금 뭐 5라운드 끝나서 중간 점수 발표하는 것도 선수들에게 이거 화이팅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 중간 발표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네. 자, 김동희 선수가 수세 몰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지금 서인덕 선수가 그 장례 방송을 듣고 1점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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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덕, 오히려 또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네. 자, 김동희가 이번에는 서인덕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도 서인덕 선수의 그 주먹을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마음껏 그 공격을 펼치지는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 네. 들어가다가 한 대씩 이제, 예, 네. 맞을 때마다 그 띵띵 거리는 그런 주먹 강도를 느끼기 때문에 네. 자, 서인덕 선수는 이 가드를 확실하게 또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지금 네. 네, 지금 파울을 다시 줬네요. 또 파울 감점면에서도 1대 1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2점 앞선 그 네, 김동희 선수가 선직하는 건 무슨 일인가. 오히려 네. 1대 0으로 서인덕 선수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에도 한 걸 노렸습니다만 서인덕 선수. 네. 김동희 선수가 잘 피하고 있어요. 서로간의 주먹이 교차되고 있는 김동희 네. 서인덕 두 선수. 자, 좋았죠, 현재. 이번에 김동희 선수가 하나 또 포인트 올렸어요. 네. 다시 나와주고 나와주고. 바로 바로. 6라운드. 두 선수가 확실히 처음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더 둔해졌죠. 네. 김동희 쪽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아 이제 7라운드, 10라운드 경기 중에서 이제 7회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흰색 트렁크가 서인덕 그리고 붉은색 지금 6라운드까지는 네. 김동희 선수 우승부라고 봐야 되겠고 네.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네, 그렇죠. 마음으로 네. 아, 지금 6라운드 지금 라운드 때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죠. 네. 아, 두 선수 날카롭게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서인덕 선수가 도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김동희 선수도 잘 피하면서 그렇습니다. 포인트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관중들의 응원의 소리는 점점 목소리 더 커져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 라운드를 네. 보게 되면은요, 네네. 이제 세컨 목소리는 라운드에 비례해서 더 커지게 돼 있고요. 서인다. 다시.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성 들어가다가 또 하나 맞았습니다. 네. 네. 지금 아 이번엔 또 반대로 김동희 선수가 맞았어요. 지금 조급한 거는 서인덕 선수죠. 여전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무승부가 돼도 챔피언이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이 되면서 네. 서인덕 선수가 예를 들어 점프 포인트만에서 조금 지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 경쟁 굉장히 그 재밌게 진행될 거로 기대되고 있어요. 네. 네. 오히려 김동희 선수는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도 저렇게 그 좀 앞으로 그 공격적으로 파이터 네. 그 스타일의 그 경기 운영을 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오히려 아웃복싱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레프트 라이트. 네, 저런 주먹으로 허용하면 안 돼요. 네. 서인덕 선수의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펀치를 주고받으면 오히려 김동희 선수가 손해라는 그렇죠. 좀 의미는 네. 장면이 보이죠. 네. 자, 두 선수 다시 경기를 속행시킵니다. 7라운드 7회전 경기 30초 정도 남겨놓겠습니다. 과연 챔피언 김동희가 타이틀을 방어할 것인가 그렇죠. 네. 아니면 도전자 서인덕이 새로운 아, 챔피언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우리무중입니다. 그 선수의 경기 네. 1라운드까지는 뭐 거의 무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네. 자, 7, 8, 9, 10 4개 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7라운드도 네. 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KBF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김동희 선수의 1차 네. 방어전 도전자 서인덕 네. 선수의 강력한 도전을 지금 김동희 선수가 받고 있습니다. 자, 서인덕 선수는 무조건 그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네. 반면에 김동희 선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경기를 그렇죠.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8회전 경기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어느 선수가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그렇습니다. 정도.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힘들죠. 그러한 네. 그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8, 9, 10, 3개 라운드에 어느 선수가 지금 우위를 지킬까 굉장히 관심습니다. 네. 경기 내용도 뭐 나무랄 할 때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전자인 그 서인덕 선수가 좀 공격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또 한 포인트. 네. 네. 김동희 선수가 무너질 듯 무너질 듯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적은 1점 그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네. 챔피언인 김동희 선수와 도전자인 그 서인덕 선수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챔피언에 오른 그 김동희 선수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러한 그 주먹 짧게 끊어지는 왼손 주먹이라도 네. 김동희 선수의 앞면을 가격을 그 가격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을 느낄 수 있는 펀치를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인덕 선수가 네, 네, 네. 저런 짧은 네 계속해서 네. 그 자. 지금 머리 버팅 때문에 그렇죠. 뒤로 네. 주고 있는 김광 숙이지 말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그 버팅에 의해서 그 눈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김동희. 계속해서 김동희 선수는 왼손을 앞으로 지금 던지고 있고요. 네. 네. 아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네. 서인덕 선수가 들어가다가 좀 카운터 걸렸죠. 네. 서인덕 선수가 오히려 자 여기서 서인덕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돼요. 이제 마음도가 계속 지금 네. 흐르고 있거든요. 갈수록 이제 네. 체력적으로 좀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지금 라운드거든요. 네. 8라운드라는 게. 네, 김동희 아주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먹이 계속 나옵니다만 거리가 맞지 않고 네, 있습니다. 결정타는 없어요. 네, 서인덕 선수. 정확한 큰 크린 히트는 없었고요. 그것이 앞서 이상호 해설위원께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 선수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김동희는. 네.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네, 9회전 네, 지금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조급해진 쪽은 지금 서인덕 선수가 지금 조급해져 있죠. 네. 김동희 선수는 10회까지 충분히 뛰겠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미리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도 뭐 푸트웍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리 움직임 보면 네. 산뜻산뜻하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 때문에 지금 눈 닥터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경기를 직행시키지 않을 정도의 그 깊은 상처는 안 아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서인덕 선수도 지금 상대 선수의 정선명 사무총장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9회전 경기가 진행이 되던 도중. 네. 어,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요. 선수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경기를 네, 지금 뭐 경기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네. 모양입니다. 지금 중앙 채점이 나오죠. 네. 아, 서인덕 선수. 아, 서인덕 선수 앞서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김동희 네. 선수가 또 그렇죠. 차 되겠네요. 네, 지금은 네.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두 명의 심판이 지금 서인덕 선수의 그 한 점씩 더 주고 네, 있죠. 더 주고 네.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 그 경고에 이어 그렇죠. 그 감점이 어느 정도 김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박빙의 네. 그런 그 점수 상황에서요. 네. 그 1점을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좋았어요. 경기가 네. 더욱더 재밌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요. 지금 네. 김동희 선수가 먼저 공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챔피언이. 네. 아, 이번에는 큰 거. 자, 서인덕 선수가 들어오다가 하나를 허용했어요. 자, 김동희 선수는 밀어붙이는 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서인덕 선수도 뭐 브라운드 여기서 뭔가 결정을 낼 정도로 네. 지금 그 서인덕 선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유효타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네. 서인덕 선수고요. 반면에 김동희 선수는 앞서 그 불리한 상황을 그렇죠. 네, 감지를 하고 위해서 네.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금 제대로 된 공격을 했어요. 네. 이제 9회전 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선수는 들어가다가 또 잠시 멈칫멈칫하는 그래도 모습이고요. 네. 앞서 이제 박태희가 네, 네.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그렇죠. 더 주고 있어요. 네. 자, 아무래도 걸려치기 어퍼커트 네, 제대로 걸리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마지막 10라운드까지 네. 김동희 선수의 뭐 의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한 번씩 다운도 또 주고 받았죠. 네, 두 선수가 서인덕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김동희 선수도 지금 챔피언으로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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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김동희 챔피언의 1차 방어전 이제 마지막 10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도전자 서인덕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가져올 수 있을 네. 것인지 아니면 김동희 선수가 계속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마지막 이 3분에서 네.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 양 선수는 뭐 물러나지 않고 네. 서로 그냥 공격을 할 때 같이 주먹을 내고 지금 그리고 좋은 응원전도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중계석에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신다는 네. 정도예요 지금. 네. 아 김동희 아, 지금 맞았죠? 오른손 네. 걸렸는데요. 맞았어요. 네. 자 서인덕 선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하면서
경기가 잠시 다시 링 중앙에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아, 들어가다가 또 서인덕 선수가 맞았어요. 주먹의 강도에서는 확실히 서인덕 선수가 그렇죠. 강한 느낌을 네. 주고 있고요. 그러나 김동희 선수도 유효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전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면서 지금 뭐 이 경기 서로 네. 뭐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들 아주 최선 네. 자 이번엔 슬립. 네, 슬립이죠. 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경기는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네, 부심들도 네. 굉장히 그 채점하기 힘들 거예요. 네네. 네. 자,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야, 어느 남았는데. 선수가 그렇죠. 머릿속에 확실하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힘은 많이 빠졌습니다. 두 선수가. 네. 서인덕 도전자로서 계속해서 주먹을 내고 있고요. 네. 자 김동희 선수도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채점하기 힘들 거예요. 부심들. 네. 챔피언 김동희 도전자 서인덕 랭킹 1위입니다. 선수가 라운드 한 차례씩 주고받았죠. 네. 또 파울도 감점도 그렇습니다. 1점씩 네. 주고받았죠. 또 경기 내용도 지금까지 계속 그 막상막하게 예, 막상막하로 네.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10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 저건 네 좀 밀었죠? 밀린 네. 상태고요. 자 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10회전 경기가 네 10라운드 경기. 아 두 선수 챔피언 김동희 도전자 서인다 결과가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누구 선이 네. 올라갈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양쪽 네. 모두 이제 승리를 네, 확신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채점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K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느린 화면으로. 네. 아 여기서 라이트가 정확히 컸어요. 들어갔죠. 네. 또 여기서는 반대로 그 네. 김동희 선수가 또 다시 한번 또 라이트. 네. 약간 충격이 좀 있었어요. 네. 같은 주먹을 주고받아도 확실히 그렇죠. 서인덕 선수가 좀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이제 뭐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도요. 뭐 네. 10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본인이 꼭 이겼다 졌다 그거보다도 그 최선을 다한 그런 그렇죠. 그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3회, 네. 4회에서 한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 고비를 또 김동희 선수가 또 잘 넘겼어요. 네, 네. 네. 결국 10회까지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역시 채점 결과가 쉽게 나오지를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번 경기는 누가 이겼다고 판정을 지금 내리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런 그 박빙의 그 경기였었는데요. 자, 텔레비전 앞에서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복싱 팬께서는 과연 어느 쪽에 어느 선수의 손을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판정이 기대가 되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부심 박남철 93대 93 무승부. 아 동점이 나왔네요. 네, 네 무승부였고요. 부심 김병무 93대 92 아 한 점 차로 아 한 점 차로 서인덕 선수가 앞섰고요. 네. 네. 부심 이강호 자 마지막 93대 93 무승부. 아, 자 이렇게 되면 무승부 무승부가 네. 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1차 방어에 성공한 거죠. 거죠. 네. 네. 아 서인덕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역시 챔피언 김동희의 어떤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네네 네. 서인덕 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네. 뭐 양 선수 뭐 최선을 다했고요. 네네. 조금 아쉽다면은 그 서인덕 선수가 그 2라운드 후반에 다운 한 차례 시킨 이후에 네네. 3라운드에 조금 그 공격할 수 있는 못했다. 네, 그게 좀 아쉽고요. 네네. 뭐 이번 판정은 뭐 무슨 보면은 뭐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프로복싱 빅 라이벌전. 아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타이틀 방어전이라든지 국직국직한 이런 경기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 뭐 80년도나 90년도에 네. 비해서 그 프로 선수 인원들도 많이 지금 네, 네. 지금 인원들도 많이 그 떨어지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좀 더 부산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MBC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런 네. 좋은 시합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김동희 선수가 1차 방어전 네.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복싱 빅라이